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는 섀도우 템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지. 럭 30%에 푸악 공작된 거. 그리고 쌍 이모탈링 18%. 4에 20에 6초. 7성. 보보방에 00짜리. 도미네이터 21%. 모자 에디 세 줄에 6에 64초. 상위 84에 썩작에 18%. 하위 18%에 이건 완작이고. 신발 6에 36에 05에 에디 세 줄. 99 주업에 에디 세 줄. 숄더 09에 럭 2홀은 21%. 주운 70%장 2.5줄. 보보방에 00럭. 보보방에 00럭. 18%에 AD 1.5줄. 아, 이렇게 팔수 있는 건가? 가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아, 13개가 필요하군요. 그럼 매솔 또 바꿔보자. 가위가 부족할 것 같으니까. 내놔 됐나요? 이것도 있는데 14개 잘라야 되겠구나. 카르마의 가위. 아, 섀도우 템이 좋아가지고 가격 엄청 많이 나올,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이고, 버려. 아, 바로 들어갔습니다. 자, 빼보자. 13개죠? 아예 아깝다. 그럼 잘라서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 에디 세 줄이라 기대할 만한데. 그래도 에디 세 줄짜리 장난 아니거든요. 이것도 에디 세 줄인데. 추억도 나쁘지 않고, 그죠? 기대되는 거는. 저기 가위가 하나 부족합니까? 가위 맞게 샀는데. 아닌가? 가위가 부족했네. 하나가 더 필요하나? 13개 아니야? 1, 2, 3. 10, 11, 12, 1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아, 15개가 필요하구나. 뭐야? 하나 더 사면 되는 거예요? 뭐지? 계산이 이상한 거 같은데? 아, 일단 하나 더 사오자고. 아, 14개 샀나요, 제가? 됐어. 가격 기대해 볼 만해. 이번 거는 기대해 볼 만하다. 보조무기부터 한번 가볼까요? 보조무기야, 장난 아니죠. 보보공에 00럭이란 말이죠.
아, 시세 한번 보죠. 아, 제가 정하는 시세군요. 아, 이거 어떡하나. 다른 보조 가격을 좀 봐야겠다. 이탈이자도. 아, 얼마 올리지? 나도 잘 모르겠다. 얼마에 올려야 될지. 아, 이거 제가 판 건데. 177억에 팔렸어. 이거 제가 만든 거거든요. 이것보단 좋은데. 21일이면 언제야? 아, 어제네. 이것보다 좋은데. 야, 얼마 해야 되냐? 200억. 200억 좀 뭔가 180 정도만 할까? 욕심 내지 말고. 아, 깔끔하잖아. 옵션이 그지? 보보공의 곡물러기거든요. 깔끔하긴 하지. 아, 욕심내지 말까요? 욕심내볼까? 190억 해봐. 아, 200에서 그냥 조금씩 내려보자. 200이면은 옛날 취급하면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 천천히 그럼 팔아보는 걸로 가봅시다. 마이스터 이어링. 아, 무기부터 처리하자. 보보 공예, 보보 방해 002고 77 초업에 보공 12%까지. 이게 슬래셔. 비슷하네. 이거랑 추하고 가위시 제게 높네요. 한번 팔린 가격을 보자. 얼마에 팔리나? 이게 얼마예요? 145억. 120. 일단은 100억보단 윈것 같고, 150보단 아래로 가야 될것 같은데. 일단 나와 있는 걸로 한번 보자. 일단은 이것보다 좋아요. 그렇죠? 다음. 이것보다 좋아요. 이것보다 비슷한 것 같아. 대신 가이시도 높으니까. 이것보다도 좋고. 요것보다도 좋고. 이거랑, 이것보단 좋은데? 가이시 높아. 이것보다도 좋은 것 같아. 얼마에 파냐? 얼마에 팔죠?
이것보다 안 좋거든. 확실히. 아, 먼치 느낌상으로 140억이요. 내리자. 한 140억 정도 하고 내려보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60인가? 요 정도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리컨버트 무기류 다 팔았죠. 그럼 악세를 팔아야겠네. 이모탈링. 이모탈링 팔리는 거 한번 보자. 44억 정도? 40억대 좀 팔면 될 것 같은데. 그냥 60 안 내고 아에게 18%라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하지. 옵션 뭐지? 자기 돼 있나? 0605? 똑같거든요? 아예 18%. 얼마지? 아, 욕심 좀 내면 한 5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 고문디네. 아, 그냥 45억 좀 그냥 대강 팔까? 아, 그냥 팝시다, 45억. 좀 내리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걸 팔아야 돼. 마이스터 이거리. 이렇게 자기 쓰레기라. 에디는 좋은데 자기 쓰레기여가지고. 딱 이런 느낌이긴 한데 AD가 더 좋거든요. 윗잠이 별로긴 한데. 시세를 한번 볼까. 자기 문제긴 한데. 이게 얼마죠? 70억? 자기 이것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아, 암의 17성을 사네. 돈 아까운 것 같아. 에디가 2.5 줄이긴 한데. 윗잠이 별로여도. 근데 이게 70억이면은 내 것도 한번 가격 좀 한번 해볼만한 것 같은데. 아무리 18성이라 그래도. 제거 작은 별로여도 그래도 가이트하고 에디는 나쁘지 않아. 아, 근데 60분은 솔직히 너무 비싼 것 같고. 60 정도만 할까? 60 좀만 내볼까? 아, 근데 이게 70억이냐 왜? 그것도 며칠 안 됐어요. 65억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건 너무 비싼 것 같고. 65 정도 해서 내려야 되겠다. 그 다음에 메커네이터. 제건도 작도 괜찮죠. 07에다가 아마 럭도 좀 올랐을걸요. 메커네이터. 아, 벌써 팔렸어? 아, 깜짝 놀랐네. 벌써 팔린 줄 알았네. 아, 깜짝 놀랐네. 잘못 올린 줄 알았네. 아, 이게 얼마죠? 이게 16억이요.
제게 더 좋은데. 6에 59 주업에 07에 31. 아니 이거 에디 두 줄 값 얼만데요? 해봤자 5억 이내 아니야? 제가 6에 59 주업인데. 아니 내거 추업이 더 훨씬 좋아요. 작도 내게 더 잘 돼있어. AD값만 빼면은 사실상 상위 옵션인 것 같은데. AD가 010이라 그렇지. 아 근데 이게 너무 비싸게 팔린 것 같은데. 가이시 높아서 그러나? 와 이런게 씨 6에 42에 13, 12%에 에디 두 줄밖에 안 되는데. 이게 16억이나 되네. 아니, 이것보다 꾸준 것 같은데. 추업 말고는. 아, 근데 제게 추업 값이 좀 되죠. 솔직히 추업이 좋아가지고. 나쁘지 않아요, 제 추업이. 아, 근데 10억 넘는 거는 조금 오바 같긴 한데. 6에 59 추업. 아 그래도 이거보다 추업은 좋잖아. 아 팔만한 것 같은데 십몇억에도. 아 해볼까 그냥. 아니 이거 최근 거 아니야. 최근에 팔린 거 아닙니까 이게. 16억짜리가 저도 16억 할래요. 6에 59 추업이란 말이야. 아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아 욕심 같은 이게 말이 되나. 야 추업이 너무 좋아서 한번 해볼까. 아 제게 나쁘진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거거든. 아 얼마에 올렸죠? 아 6에 59 주업에다가 공격력도 올랐고 럭도 아마 돼있을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안 재봤어. 아 얘네들도 이렇게 10억에다 해놓네. 나 해봤습니다. 네네 이거 한번 해볼만한 것 같아요. 6에 59 초업이라. 아 60인가 좀만 내릴까 그냥. 자, 일단 해보고 나중에 내리자. 급한거 아닌데. 그 마이스터 이어링 마이스터링을 한번 해볼까. 마이스터링 럭 30%. 55? 장점? 푸아 공작 됐는데요. 공이 7 올랐을 거예요. 아니 아니 9 오른 거 같은데. 그쵸? 에디 한 줄에. 장점 올텟이죠. 가격 좀 줘요. 프리미엄 액세서리 얼마요? 액세서리 공격력 7억? 15억만 더 하자. 15억만 더 하자. 팔린 거 얼마인데? 아 그러면은 80억인데? 그럼 80억인데? 아 푸아공 개비싸요. 아 근데 에디가 이게 더 좋은데. 아 위잠은 제게 더 좋죠. 12-12 올텐 6%니까. 아 푸아공 이작이 비싸니까. 80억인데 얘보다는 아래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은 게 얘랑 똑같이 나도 팔릴 것 같은데. 에디도 에디지만은 아 그래도 푸아공 이작인데? 아 그냥 70억에 팔자. 아 내 거 깔게 좋은데 이거. 도미네이터를 한번 봅시다. 21%.
곰이. 아, 레디가 있나요? 이제 공한 줄이었나? 92초업에 가해 높고. 아, 이 정도인 것 같은데? 그치? 딱 이 정도네. 어떻게 보면 딱 이 정도기도 하네요. 에디 딱 차이인데 팔리는 건 맞죠. 아, 가엣이 높아서 이것보다는. 야, 누가 사가지고 올린 거구나. 50억에다가 역시 사재기라 아주 보사. 33%. 와, 180억이나 저거서. 아, 160억. 아니, 이건 123억에 팔렸다가 9월 20일 되니까 75억에 팔렸네. 다른 거, 아, 같은 거. 아, 이거는 되게 애매하다. 아, 뭔가 아쉬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한 60억쯤 그냥 팔까? 아까울라나, 60억쯤 팔면은. 다 레어하고 싸우는데. 68억 하자. 여기서 조금씩 내려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쉬프 숄더. 아, 제 건 작도 좋아가지고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이게 55억 아니에요, 그죠? 이게 39억. 아, 이게 산 거겠지? 아니, 얘랑 얘보다 얘가 더 좋은데 15억 차이로 팔리냐? 그것도 같은 날짜에? 그죠? 얘보다 얘가 더 좋은데 같은 날짜에 15억 차이로 팔리네. 아니, 나도 55만 받아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아, 제게 궁 9의 럭이 오른, 2 오른 거긴 한데. 아, 모르겠다. 나도 60억 할란다. 모르겠다. 나도 60억 할란다. 아니, 남들 그렇게 파는데 나도 똑같이 팔아야겠어. 아, 아, 문제의 아이템이군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아, 이게 어쌔신 셔츠가 워낙 꾸져가지고 한번 보자. 썩장에다가 84 주업에 18%. 한 20억대 팔면 될 것 같은데. 아, 그래도 레전값 해주나. 아, 그냥 20억에 팔까요? 20억 어때요? 너무 그런가요? 썩작이여가지고 20억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형 20억에 팔까? 아까울 거예요, 20억에 팔면은? 형 20억에 팔까? 아니 이거 석자에다가 84 주업인데? 아까울라나. 그래도 레전은 레전인가요?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 아 그런가? 좀 아까운가? 별로 안 아까워 보이던데. 요런 느낌이긴 하지. 얘도 석작이네요. 이것보다 안 좋아요, 옵션이. 얘보다 안 좋아. 아, 그래도 레전이니까 좀 욕심내고 한, 나도 28억쯤 해볼까. 얘 거보다 안 좋은데. 아, 그냥 25억 정도만 할까요? 얘 거보다 안 좋아. 그래도 레전이니까 25억에 한번 해볼까. 25 정도. 아차, 세상에. 뭐 옵션이 깔끔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작도 애매해가지고. 아 이거는 추업이 별로고. AD도 한 줄이고. 레전인가 근데? 아 그러네. 아 이것도 애매하다.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되게 애매하네요, 확실히. 아, 너무 애매한데? 일단은, 이거보다 안 좋아요. 저 바지가. 그래도 사람이 팔릴만한 구미가 당기는 거여야 되지 않나? 아 그래도 저거보다 좋은데 한 29억만 해? 30억만 해놓을까? 오케이 요정도면 만족할 것 같아. 어 근데 나도 저거 얼마 안 주고 샀을 거예요. 망토 랩솔랩스 시프 케이프. 나도 저거 얼마 안 주고 산 거라서. 18%에 대한 줄. 오호. 와, 이게 28억이네. 아니 이게 28억인데 아니 차라리 그러면은 조금 더 주고 이게 낫지 않나? 5억 더 주고 유니크 18%가 낫지 않나? 왜 저걸 사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군. 왜 이걸 샀을까? 저걸 내비도. 아니 추업 이게 더 안 좋잖아요. 아 나도 얘랑 같이 해볼까? 아 저게 추업이 더 좋은데 가이시 낮아서.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겠다. 에디가 1.5줄이라 그냥 똑같이 해보자. 33억에 그냥 팔아야겠다.
가이시 낮아가지고 벨트를 밟자 이제. 리카온 벨트. 55. 와 근데 진짜 비싸다. 아 노작이 33억이네 칠성이. 37? 37? 가이딜짜리 37? 아니 얘꺼보다 좋은데. 얘꺼보다 좋은 거 같은데. 아 부르는게 값인가 되게 애매하네. 이거 18%짜린데 AD 공식도 있는데. 아 60내볼까? 얘도 65억인데? 아 나도 65억 해볼까? 아니 이거 왜이렇게 비싸냐 근데 아이템 다. 아이템이 왜이렇게 비싼거지 도대체. 아 맞다 AD 태줄짜리거든요. 와 이건 진짜 돈 많이 들었는데. 어? 아 제꺼 6에 68 주업인데 63가? 아 63. 아 이건 얼마 해야 되냐 에디 3줄인데. 그냥 그 보통 가격에 에디 3줄만 더 해볼까? 얼마에 올리냐? 비슷한 게 없는데. 딱 이런 느낌이긴 한데. 이거 아닌데? 이런 느낌인가? 에디가 세 줄이라는 거지. 레전드의 21% 에디 세 줄이라. 에디 세 줄 크게 보자. 60억 하자. 60억에서 내리자. 에디 세 줄 키포인트지. 너무 욕심인가? 가격이 좀 다 말도 안 돼. 아 이것도 에디 세 줄이거든요. 심프글러브도. 아 이것도 좋은 템이죠. 에디 세 줄 레전더리 아이템이거든요. 아 요새 에디 3줄 구하기 얼마나 힘들다고. 아 견줄만한 아이템이 없네. 아 에디 3줄 죽여야지. 에디 3줄 없나? 좀 보고 싶은데. 아 이런게 65억이면은
최근 아니야. 80, 90, 85? 아, 모르겠다. 80억에 80. 아, 80억 안 주면 80억 올리면은 하루 안에 끝날 것 같은데. 85억 해볼까요? 왠지 하루 만에 끝날 것 같은데, 80억에서는 애들. 그래도 가이시 좀 낮으니까. 85 해. 85 해보자. 에디 세줄 한번 믿어봐. 아, 이것도 에디 세줄인데. 아, 이것도 에디 세줄인데. 아. 와, 이거 엄청 비싸겠던데? 느낌이? 이거 얼마예요? 70억? 아니, 이거 만들었는데 그렇게 많이 안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니, 아이템 가격이. 아, 내가 보기엔 제가 문제가 아니라 아이템 가격이 비싼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70억 아니야. 아니, 그럼 내 거는 90억인데? 아, 이러면 내 거는 90억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아, 위잠이 별로여도 에디가. 에디가 있는데. 위잠은 괜찮아요. 6에 36에 05 주부비란 말이에요. 에디도 11, 11, 11입니다. 10, 10, 10 아니고 11, 11, 11이거든요. 11, 11, 11. 아주 굉장한 키포인트죠. 11, 11, 11. 자그마디 에디 세 줄보다 상위 옵션이란 말이지요. 아, 일단 얘보단 비싸야 돼. 무조건 비싸게 팔아야 돼. 왜냐? 에디 세 줄에 힘이 있으니까. 아, 95 정도만 해볼까, 그러면은? 요 정도? 다 팔면 얼마예요, 그래서? 얼마죠? 200, 300, 4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거의 한 900억, 1000억 나올 기세인데? 아, 그렇군요. 아, 이것으로 섀도우 템 정리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을 하나씩 내리는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더 팔 거 없겠지? 아이, 하트 아깝다, 956인데. 아, 응축이 이거 보십시오. 와, 014 오른 건데. 럭도 올랐고. 이것도 015 오른 건데. 아, 아깝다, 아이템. 더 없지, 팔 거. 아니, 여기 코인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아, 이것으로 어쨌든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